기다려, 잠깐만.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누군지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기 블랙녀의 사연을 대해서 얘기해줄게. 예전에 살던 옆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옆집 블랙녀를 말하는 거야. 잘. 그 집에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다섯 식구는 맞아? 다섯 식구는 살았는데 그 집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엄마랑 그 집 엄마랑 친한 사이라 혼수 준비도 같이 해주고 엄청 친하셨는데, 한날 옆집 아줌마, 그 블랙녀를 말하는 거야. 그 옆집 아줌마가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저희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하는데, 꿈 내용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 결혼을 앞둔 큰딸 방을 파더라 이거야.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잠에서 깼는데 너무 이상해서 저희 엄마한테, 제보자분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 엄마도 들어보니 좀 찝찝하다며 문단속도 잘하고 식구들 빨리 집에 오라고 하고 오늘 하루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 제보자분 어머니가. 근데 그날 밤 결혼을 앞둔 큰 따님분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정확히 어떠한 사고인지는 몰라. 제보자분이 일단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아줌마는 정신줄을 놓고 그 집 사람들 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최근까지 살다가 이사했고, 그 제보자분 집을 보면은 그렇게 뭐 곰팡이가 끼거나 그런 것은 없어서 최근에 이사 간 건 맞는 것 같아. 아마 저희 집 앞에 집 한 채가 더 있는데, 그 블랙녀 집 바로 앞에 보면 또 집이 하나 또 있어. 근데 거기는 사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살지? 희한해. 어떻게 살지 거기서? 한 채가 더 있는데 그 집이 이사 안 갔으면 아마 그쪽에 남은 집은 그 집뿐일 거예요. 혹시 거기 방송 가시면 바로 옆이 저희 집인데 한번 들러서 귀신 있는지 봐주세요. 귀신이랑 같이 살았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제보자분이 이렇게 제보를 주셨단께로.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나 좀 들어갈게라. 자, 증폭기 깨줄게요. 나 좀 들어갈게라. 소리 잘 들리지라. 뭐야? 오늘은 얘기 좀 합시다. 누구야? 여기 큰 따님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큰 따님 분이 아니면 그 누구야? 잠깐만 가지 마세요. 거기 계시오.
소리, 빗소리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 어? 지금 안 나가면 죽인다. 잠깐만. 지금 안 나가면 죽인다. 저 한 가지만.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누군지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누군지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제발. 그만 여쭤보고 나갈게요. 그만 여쭤보고 나갈게요. 아, 그것만. 잠깐만, 나 증폭기 좀 뺄게요. 잠깐만요. 제가 웬만하면 더 버티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네요. 비까지 와서. 사이비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비 교회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소변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 또. 갑자기 비가. 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빗값이란다. 아이씨, 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누구 있어? 누구요? 있다. 스샷 준비, 잠깐만. 뭐야? 뭐냐? 뭐야? 기다려,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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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 여니까 나 아시겠어. 혹시 나 아시겠어. 에? 다시 한 번. 잠깐. 올라오라고. 잠깐만. 올라오지 마. 잠깐만. 잠깐만. 오지 마. 잠깐만.
잠깐만요. 자, 여기. 예, 예. 아저씨, 나 알지라. 아저씨, 나 알지라. 처음이다. 여기에 달력이. 봐요. 나와보시오. 얘기 한번 해보시오. 얘기 한번. 내가 좀 잠깐만. 나. 나. 뭐라고? 뭐라 했어 방금? 어, 뭐라 했어? 어? 소리 집중. 아저씨, 내 말 들리시오. 내 말 들리시오. 왜 보고 계시오? 에? 잠깐만이라. 어디 계시다 오라오. 가지마. 들어. 내렸어. 들어. 아저씨.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있어? 에?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있어? 그만. 긁지 마시오. 긁지 마. 들어와.
어? 소리 들은 사람! 미친 새끼! 여관 같은데? 남자? 미친 새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시 한번. 예? 그렇지, 어디서 보고 있긴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행동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내 행동을 주시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